아직 잘 갖춰준 상태인데 공격적인 면에서 3점이나 미드슛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슛 연습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공격적인 면에서 강화하고 싶습니다. 연세대 미스리 팀을 가장 키우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용인대에 비해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저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와야 할 것 같고 네,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있죠. 작년에도 계속 결승에서 만났다가 계속 지고 네, 저희 팀이랑 되게 제일 안 맞는 스타일? 그래서 제일 피하고 싶어요. 아, 뭐 어때요? 그런 게 있잖아요. 런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뒷선들의 체력과 부상이 조금 큰 문제인데 아마 2차전부터는 새로운 뒷선이 한 명 합류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강점으로 삼아서 2대요. 팀원들 전체적으로 슛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슛을 좀 더 보완해서 나가고 싶어요. 연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예선전 때 너무 힘들게 경기해가지고 그래서 연대도 다 안 만나고 싶은데. 네.